모이를 좀 캐러 왔어요. 야생모이 있잖아요. 야생모이. 오염 안 된 데서 나는 것만이 약이 되거든요. 여기는 식덤굴. 이제 머리 이제 채취가 끝났으니까 이제 계곡 가서 씻어야 하거든요. 신선생 계곡에 있는 것 같아. 가서 이제 좀 씻어달라고 들고 가야지. 아, 여기서 하지. 신선생 거기서 뭐해요? 예. 어? 아 요거 치아 속에서 씻으면 안 되겠나 싶어요. 적어도 저기서도 잘 되는데. 그래요? 어. 벌써 다 잘랐는데. 아 그래요? 아 내가 일단 반은 한번 해보고 반은 놔뒀으니까. 예. 저기 나 가만히 놔둬도 바구니에 있잖아요. 저절로 내가 물이 그 턱이 있잖아요. 근데 속꼬리가 없잖아. 있는데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빨간 거 숯불이도 있고요. 어. 선생님은 일이 하나 생기면 머리부터 딱 걸리네. 예. 에? 그거 어디를 갖고 가요? 이? 근데 여기도 길이 좀 험해가지고. 심하지요. 길을 좀 닦으면 되는데. 예. 어머.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요. 응. 어. 여기로 다닐래요? 길을 하나 만들까요? 길로만 지켜놓으면 돼, 길을. 내가 할게, 내가. 이러면 뭐 다니기네. 야, 어, 어. 저 물 맞는 곳이에요, 저쪽에. 허허. 어, 저 위쪽 있잖아요. 예. 어.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잘 안 드는 거 들고 오니까 힘들지. 어! 어! 뭐야, 이렇게 단간으로 깨끗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담가놔도 이 물살이 있기 때문에요. 엄청 잘 씻겨요, 이봐요. 네. 여기도 씻긴다고. 이렇게. 여기 담가도 돼. 내가 지금 다 됐잖아요, 벌써. 알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여기도 물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떨어지는 그 낙차를 위험해도 어차피 한 번 살았네. 가야지. 가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한 번은 똑같아. 포기해야 되는데. 어, 왜냐면 그까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어. 어, 길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는데. 안 오지? 아. 걸로 뭘 해요? 빨간 거 갖고 뭐야? 어? 빨간 거? 네모난 거 큰 거가 있어야 돼. 네모난 노란 거 그런 거 우리가 그때 다 줬지? 그게 있으면은 그게 좋은데. 하자. 그거 해보죠 뭐. 그거 해보죠 뭐. 거기서도 걸고 밑으로 내려가요. 씻겨가지고. 예. 이렇게 한번 담아볼까? 예, 네, 한번 해보세요. 그거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실속이 있느냐가 문제고. 그거는 뭐 꽤 씻은 건데. 예. 네. 이건 따로 되겠나? 여기 좀 한국 가서 빠져도 되겠네. 별로. 나도 이거 긴 거 있어야겠다. 이거 너무 짧고. 예. 길이도 짧고. 이거 한번 사야 되니까. 찢어졌어, 이거 벌써. 예. 찢어졌어. 그런 거 못 써요, 그거. 그러니까.
되네요. 뭐. 아니, 돌이 올리면 되겠죠. 물 많은데. 아이고,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들겠다. 저기서 식는 것보다. 아이, 추워. 에이, 아이고. 아, 추워. 아이고, 안 돼. 저거는. 낭비야, 낭비. 약간 낭비야.
낫던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들고 가가지고. 이것도 다 됐는데, 뭐, 이제. 다 됐어요? 거의 다 씻었는데, 뭐. 저 이제 갖고 올까? 그냥 가져가는데 가져갑시다. 예. 에이, 벌써 이제 나던코 이러다 보면은 또 떨어지거든요, 거기. 예. 그거 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 더 힘들어요. 아, 재미있는데. 재밌어요? 예. 한 번 더 인식해 줄까요? 예. 한 번 더 또 주문 받을까요? 아니야. 뭐 이 정도 씻어 깨끗하지 뭐 얼마나 더 깨끗해. 흐르는 물에 씻으면 돼. 예, 한번 씻어서 갖고 가지. 이거 담아가지고. 응. 없어, 생으로 보면 이게 다가 이상해. 사람은 좀 내가 알려달라 하니까. 아, 또 보내주면 자기 베란다라든가 아파트니까요. 응. 또 이렇게 말로나 하면 되죠. 우리 건조한 물기만 없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로 보내주면 제일 낫죠. 그것도. 아니면 방 안에 놔둬도 되잖아, 겨울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 안에 놔두면서 예. 자분자분 날려가면서. 근데 이게 이제 생으로 살살살 물 끓이고 나서 보자. 예. 이게 제일 맛있거든요, 제일 좋거든요. 예. 원래 녹즙을 먹는 게 있잖아요. 녹즙. 예. 녹즙기 하나 사가지고요. 빨리 치료되거든. 과일 사고요. 채소 같은 거 해가지고 접을 자고 마시지만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제 끓여 먹는 거는 아무래도 한식에 속하니까. 우리도 이거 예. 한번 집을 싸가지고 다니라고요. 예.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 우리의 주포지가 그런데 생식인데. 뭐 끓이고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 끓여요. 집을 싸고. 신선한 에너지로. 끓여가지고 깨끗하게 씻겠죠. 엄청 깨끗하죠? 예. 그것도 더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요? 이거 드세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배고프지 않아요? 저런 게 어때요? 괜찮아요? 너 일을 오전에 안 그러면 서두르지 않으면 뭐 오후에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그것 떼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소리 넣지. 이게 아마 10kg나 넘을 거예요. 맞죠? 아, 이거 장갑 버려야 될까? 예. 꼴려서 탔고요. 그거는 소나무 탔고 가지. 이거 밑에 있어요. 예. 주수셔야 돼. 예, 알았어요. 여기도 있고. 예. 빨리 닦아요. 예. 아, 선임 지금 뭐 하세요? 오늘 그 주문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내가 차를 만들었어, 머리로. 예. 근데 요번에, 그, 좀 뿌리를,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뿌리를 원하시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그 캐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개고기 씻어가지고, 예.
이거 이제 이렇게 잘라갖고 바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부으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이제 좀 쓸어서 보내려고요. 예. 꼬독꼬독 말렸어요. 이제 좀 일찍 서둘렀거든요 오전에. 그 신선생 생각 어떠세요? 이거 그냥 차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하신 걸로. 예. 그리고 5kg를 오늘 아침에 다 했는데 그게 5kg가 될런지 모르겠네. 예. 그래 꼬득꼬득 말려놨는데. 예. 내가 아까 신선생님이 차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예. 생걸로 끓여봤거든요. 예. 부드러워요. 예. 에너지가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 아, 맛이 괜찮아. 쓴맛도 없고 달콤한 게 괜찮아. 생골로. 이거를 신선생. 이 생골로 야채랑 갈아가지고 즙 짜서 먹는 게 어떨까? 아, 이거는 뿌리라가지고 즙을 짜내기가 힘듭니다. 잎은 가능한데요. 즙을 짜내는 거요. 그러면 뿌리는 딱딱하고 질기가지고 즙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차를 차로 하는 게 낫지? 예, 예. 이건 그냥 끓여가지고 먹는 게 낫고. 예, 맞네. 예. 그러지? 맛은, 맛은 어때요? 맛은 괜찮네요. 어쨌든 이렇게 갖고 오늘 택배 보내주기로 했어요, 5kg. 네. 이거 싹 해서 이제 꼬독꼬독 거의 말랐고요. 네. 이제 여기 조금, 이거를 그냥 주면 이 사람들이 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잘라가지고 끓여 먹기 좋게 딱 이렇게 해서 보내야 돼. 네. 그리고 오늘 저기 신선생도 이번에 외출하고 와가지고 몸도 피로한데 이제 이런 거 조금이라도 드시면. 네. 우리는 이제 과일만 먹으니까 이런 모이 뿌리는 또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폐암이나 그런 쪽에 암 종류에 암에 좋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알고 주문하시더라고. 예, 괜찮지요? 이 자연에서 나는 거 이용해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 그 자연적으로 나는 거니까. 외출하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도시에 다시 나가고 싶어요? 아니요, 뭐 여기 있어야죠. 자연에서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몸이 죽을 뿐이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예,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지. 알겠습니다. (웃음)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잘게 쓸어가지고 이제 말려서 이제 보내드립니다.